자, 전반 5분 최진수가 좋은 기회를 맞습니다. 또 직접 슈팅이 아닌 세트피스로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최진수 그대로 갑니다. 슛! 아, 들어갔어! 첫 골의 주인공 최진수입니다. 와, 최진수가 정말 좋아하는 위치에서 프리킥을 찼는데 네. 와, 정말 기가 막힌 궤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수비벽에 조금 굴절이 되는 장면이 있는데요. 자, 지금 최진수의 킥을 대전한국철도 입장에서도 당연히 경계를 했을 거란 말이죠. 네. 하지만 또 최진수의 킥을 또 이렇게 놔주게 된다면 여지없이 실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아, 정말 저희가 최진수 선수가 직접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위치다. 세트피스를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슈팅을 선택을 했고요. 네. 아, 이명근 골키퍼가 막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약간 수비벽에 굴절되면서 네, 이명근 골키퍼도 역동적에 걸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궤적 자체가 조금 더 커졌고요. 네. 그리고 최진수 선수가 아, 정말 이른 시간에 자, 벤치에서도 자, 김태형 감독과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따. 완전한 승리를 거두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머리에 맞고 뒤쪽 자 곽초로의 헤딩 자. 이후에 등지면서 아 정민우 힘이 좋아요. 굴절됐습니다. 자 여기서 아, PK! 네. PK! PK입니다. 아 지금은 이 외곽에서부터 슈팅이 나왔고 네. 아 순간적으로 이 천안시 수비진들이 우왕좌왕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주심을 손에 맞았다고 판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너무나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자, 지금 천안시의 선수들의 항의 내용은 고의가 아니다. 네. 슈팅 장면에서 이 자연스러운 동작이다.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정민우 선수가 이 장면에서 지켜주는 과정이 너무나 좋았고요. 그렇죠. 아, 그리고 구대엽 선수의 왼팔에 맞은 것 같죠. 네. 이 장면. 자, 천천히. 그리고 슛! 자, PK 득점이 나오면서 동점이 됐습니다. 자, 지금 결국에 대전한국철도가 밀어붙이는 보상을 받았고요. 네. 자, 이렇게 된다면 1대1 경기는 알 수 없는 향방으로 흘러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본인이 우선 정민우 선수가 아, 등지는 과정이 너무나 좋았는데 PK를 잘 만드는 그 과정에서 정민우 선수의 역할이 너무나도 컸고요. 그렇죠. 그리고 PK를 완벽하게 이영찬 골키퍼를 속이면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 천안시 입장에서도 굉장히 아쉬울 수가 있는 게 네. 경기를 어떻게든